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부입니다. 자, 오늘은 건 제가 예전엔 자주 왔던 곳인데 한동안 뜸했던 곳이죠. 의왕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의왕해변으로 왔는데 해무가 많이 꼈어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은 벌써 나가신 분도 있고 저는 지금 해무가 거치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의왕해수욕장이 항상 조과가 좋아요. 근데 모래 받치고 해변 런칭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무가 낀 의왕해변의 아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내리막이라 가능해. 오르막은 안 돼도.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나 더 이따 가야 되나. 어차피 가도 여기 떠 있어야 돼. 아, 지금 안무가 너무 껴가지고요. 응, 안 보이잖아. 예. 어차피 지금 못 나가. 예. 야,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갔고 해무가 있는데도 지금 나머지 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티브 갖고 왔어요. 네이티브 갖고 왔고 민설 아빠가 조니보트 그리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특전 뱃서님이 무동력으로 대단해 하여간 무동력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아니 아직 들지 마. 이거 빼고. 내려놔. 이거 놓고 여긴 모래 받치니까 끌고 가도 돼. 기스 안 나. 저 해변은 처음 나가고. 응? 처음 나. 여기? 여기 옛날엔 내가 자주 왔었어. 자주 왔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내가 여기를 등한시했지. 됐어, 뛰어. 아이고, 뛰었습니다. 자, 민설 아빠가 오나 안 오나 이제 저도 보고 됐어, 시동 걸어도 돼. 여기서부터는 안전해. 자, 띄웠습니다. 오늘 바다 잔잔하고 좋습니다. 물색은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좀 밝아져야 알겠는데 지금 해무가 껴가지고 물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 5시 반이 만조였고 랜딩하는 시간이 간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낚시하는 내내 지금 날물이에요. 그게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 얼마가 나올지 한번 해보고 물이 잔잔하니까 설렁설렁 밟아도 잘 가네. 해무라도 거쳐야 뭐 낚시를 하지. 아이씨. 예? 해무라도 거쳐야 낚시를 하지. 예, 예. 여기가 여밭이야. 보이지? 예. 예. 쇼파이트가 들어오는데 이랬는데. 쭉쭉 쳐? 예, 예. 저건가 보다, 에럭. 혹시 몰라. 야, 저긴 벌써 잡았나 봐. 한수 하셨어요? 어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전체가 다 여밭이에요? 응. 듬성듬성듬성. 저쪽으로 가면 조화 포인트. 근데 지금 좀 환해져야 가. 저기는 물이 쎄. 잔잎줄 들어오면 타이라바 놓보는 게 유리해. 타이라바 지금 던졌어요. 응. 예. 잔잎줄에는 그게 유리하더라고. 특전 뱃선 줄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카약 색깔이 똑같아서. 저기네, 실버스톤이네. 예, 난 특전 뱃선 줄 알았네. 했어? 예, 한 마리 잡았어요. 예. 아, 잘 잡네요, 사람들이. 난 늦게 나왔어, 저쪽으로. 여기서 그때 우당탕탕 나왔나 보네, 그죠? 예. 이게 제일 커요.
그 나온 중에 개가 장원이 그럼? 뭐 거의 그런. 그럼 자네 씨알이. 씨알이 다 그렇더라고 요새. 아 힘들어. 아이고 이동했습니다. 한가문에 쭉 왔어요. 아 힘들어. 아까 그때가 물돌이었나 보다. 그때 일찍 나온 사람들이 우당탕거리고 자꾸 그런 것 같네. 아 띄웠어? 띄웠습니다. 민설아 여기 너무 깊은 것 같다. 10m 건으로 가자. 저도 꼬룩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몇 센치? 그래도 키퍼 넘겼네. 언제 잡았어? 이 바로 앞에서요. 깊은 데서 나왔어? 10m 건에서. 그래도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20m 건이 아니 10m 건으로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 뭐 하나 걸었어. 어, 빠졌어. Nope. 아, 씨. 이거 키는 요거 빠졌어. 에헤이, 이거 키는 요거 빠졌어, 빠졌습니다. 카메라 키다가 빠졌어요. 에휴. 에이, 입질해갖고 감아서 올리고 있었는데. 카메라 켜고 그러고 나서 챔질해 보니까 헐렁헐렁헐렁해졌어요. 예, 빠졌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한번 오는 입질. 광어 같지는 않고 우럭 입질이었는데 두둥 두둥 치는데 정확하게 입질이었는데. 더 올라가. 저 앞에까지 올라가. 저기까지 갔다가 와야 돼. 여기 지금 20m거든. 네네. 20m에서는 입질 없고 10에서 15m 권에서 입질 있으니까 더 올라가야 돼. 나도 올라가야 돼 지금. 뭐가 걸렸어 현아. 뭔지 모르겠는데 무겁게 올라옵니다. 쓰레기인가? 터는 것도 없이 터는 감도 없이 그냥 올라와요. 뭐지? 놀래미가 하나 걸려왔어요. 놀래미가 메탈을 던졌더니 놀래미가 하나 나왔습니다. 턱 주가리에 걸려갖고 나왔어요.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빼줄게.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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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아이씨. 이걸 잡아야 뺄 거 아니야. 눈도 어두운데. 놀래미가 하나 바닥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하도 안 나와서 지금 메탈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메탈 캐스팅을 하는데 바닥에서 놀래미가 나와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놀림이 나올 때랑은 틀려. 뭐가 나올까? 놀림이 나올 때랑 틀립니다. 우럭인가? 오, 힘 좀 쓰는데. 털리지 않게 해야지, 이거. 뭐냐?
얼굴을 안 보이니. 오, 광어가 나왔어요. 야, 이랬나. 자, 드디어 메탈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메탈 가지고 광어. 아이고, 아이고, 성공했어요. 메탈 가지고 광어 사냥 성공. 어머,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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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어? 관어를 뺄 수가 없어. 야, 이거는 아장났다. 이건 도망, 갈래도 도망을 갈 수가 없게 먹었네. 이야, 포악하게 먹었습니다. 어떡하지? 뺐어. 이야, 성공했어. 뺐어. 다운샷으로 안 나오고 메탈로 걸었습니다. 저 앞에 딱총리님, 여기 여기 민설 아빠 조니보트 가지고 잡았어. 꽝이야. 꽝이요. 꽝. 열심히 해. 근데 여기 지형이 밋밋한데, 그냥 특별한 거 없는데. 민설아, 여기 특별한 게 없는데, 지형이? 지형이 그냥 밋밋하다고. 네, 밋밋한데. 응. 들어와요. 그래? 네, 쓸만하더라고요. 얼마나 한 거야? 보여줘봐. 어휴, 그래도 쓸만한 거 잡았네. 네. 아이. 야, 나도 한 장 주웠어. 워터멜론은 씹어 먹, 한 두 번, 두 번 정도 씹어 먹었어요. 땅땅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씹었다 이거지? 예, 지형은 밋밋한데 입질은 다릅니다. 그래? 바람이 예보가 없었는데 바람이 지금 터지네. 좀 있으면 집에 갈 시간이네. 집에 갈 시간까지 해도 제대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게 생겼네. 집에 시내 나가면 이제 해 쨍쨍 나 있겠지. 변이야, 저기 배 온다. 한쪽으로 나와야 되겠다. 배 지나가게. 왜 씨 자꾸 나만 쫓아와? 해경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쫓아와요. 저 친구가 밀어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쫓아와. 신경쓰이게. 나 잡으러 왔나 봐. 도망가야지. 자꾸 쫓아오는 거 봐. 민설아, 나 잡으러 왔나 봐. 나만 쫓아와. 나만 계속 쫓아와. 아, 힘들어. 갔냐?
아니 뭐 촬영하러 왔어. 촬영하러 온 거예요? 예. 여기 카약 떠 있고 이런 거 찍으러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붙는 거야 자꾸. 찍으려고. 야, 여기 와서 천천히 붙잖아 우리한테. 어? 파도 칠까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사진 촬영하고 있더라고. 엔진은 언제 키고 있냐면 네가 딱 가갖고 낚시를 하는데 그 주변이 불안해. 큰 배가 올 것 같고 그래갖고 바로 시동을 걸기가 그래. 아니면 여밭에 바짝 붙었을 때 시동을 걸기가 그렇잖아. 그땐 키고 있고 이렇게 좀 안전한 데에서 이렇게 흘릴 때는 딱 와갖고 시동 끄고 흘리고 또 시동 키고 오고 이래도 돼. 그러니까 시동을 키고 있을 때는 뭔가 주변이 불안할 때 내가 빨리 이동을 못하잖아. 시동 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시동을 나도 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여에 막 붙어 있을 때 있잖아. 그 여에 있다가 파도에 자꾸 밀리는데 시동 안 걸려봐.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땐 불안하니까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넓은 데서는 옆에 뭐 올 거 없고 그러면 그래. 그 시동 켜놓으면 좀 많이 있어. 근데 편하긴 해뒀지. 켜놓으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야, 카약 한 팀들은 다 철수했다 벌써. 우리는 몇 시에 나가냐? 자, 저는 정리하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같이 오신 두 분은 늦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사실은 들물 포인트이기 때문에 12시부터 한 2시까지 들물, 초들물 찬스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이 막힐까봐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 혼자 먼저 정리를 해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잡은 거는 딱총님 주고 이거 찬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옆에다 댔었는데 제가. 나 차 못 빼? 아니요, 뺄 수 있어요. 그럼 상관없잖아. 응.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자꾸 해갖고 실실 날르면 돼. 그래서 이거 갖고 온 거 가벼우니까 혼자 할 수 있어. 응. 배터리 빼고 올라가, 배터리 빼고 올라가면 돼. 바퀴가 근데 센트릭이 아닌데? 아니, 저 맨 마지막에 거기서만 저거 하면 돼. 자,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많이들 잡아. 두 시간 안에 바짝 잡아. 이게 하루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자, 동생들 두 사람은 들물 찬스 보라고 하고 저는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철수를 합니다. 저는 오늘 와가지고 다운샷도 해보고 미노우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해봐 못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메탈 마지막에 메탈 직으로 작은 놀래미 하나 그리고 광어 하나 그렇게 메탈로 잡았습니다. 물이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구물인데도.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메탈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메탈로 두 개 잡고 그리고 쇼파이트 몇 번 보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다 철수를 했어요. 들 일찍 가려고. 근데 지금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12시부터 한 2시에서 3시까지 들물 찬스를 노린다면은 아마 그때 바짝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의왕 해수욕장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아이고 힘들다. 와, 오전에 지금 해 나온 게 한 시간도 안 되네. 오전 내내 해무 속에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었는데 이제 해 나온 지 한 시간 정도 됐어요. 저기 있습니다. 저거 들고 나오는 게 무거워서 보조 배터리하고 페달만 지금 빼갖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중간쯤에 다시 가서 저것도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와.